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대단히 흥미있는 주제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가 암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을 썼어요. 암을 칼로 잘라내거나 수술하는 거죠. 또 독극물로 독살시키거나 항암치료. 그다음에 이렇게 방사선으로 태워 죽이거나 이런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지난 반세기 동안 해왔지만 암 환자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의학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면서도 이 사회적인 여러 세계적인 국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암 치료도 항암 치료의 유해점을 아는 사람은 항암 치료 절대 받지 않습니다. 공공연한 의사들을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 가운데 하나가 항암 치료 안 받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계속 항암 치료를 장려하는 입장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대학, 이 존스 홉킨스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암에 대한 진실을 수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처럼 암을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암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는 자료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도 3, 4천 개 이상씩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만일 우리 몸에는요, 암세포를 다스리고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NK세포라든지 자연살인세포라고 말합니다. 또 P53 유전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암을 다스리는데 그 NK세포나 P53 유전인자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면 암세포가 증식을 안 하니까 암 환자가 되지 않아요. 암은 계속 만들어지지만 증식을 못하게 하니까. 근데 암세포가 계속 증식이 돼서 억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참깨 하나만한 암덩어리면은 암세포가 억 개 이상 있습니다. 그렇게 증식이 되면은 암 표지자 검사의 암 환자로 진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우리가 암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좋은 방법, 안전한 방법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식품이 있고 싫어하는 식품이 있는데 암세포가 좋아하는 식품은 주지 않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식품을 제공하면 암세포가 굶어 죽는다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제 암이 좋아하는 식품들은 예를 들면 설탕, 그다음에 우유, 각종 고기들, 네 발 달린 고기나 날개 달린 고기들, 그다음에 기름에 이렇게 기름진 음식들, 특별히 식물성 기름이라도 열을 가해서 만든 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암세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짠 음식, 그 다음에 커피, 또 술, 담배 같이 자극적인 요소들, 또 아주 맵거나 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암세포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그 식품들은 P53 유전인자나 NK세포를 무력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좋아해요. 반면에 암세포가 아주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는 통곡류 음식, 그다음에 싱싱한 야채나 싱싱한 과일, 견과류, 즉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인데 이런 것들은 왜 암세포가 싫어하느냐? 아, 답은 간단해요. 그런 음식들은 P53 유전인자가 아주 활성화되도록 해주고 이 암세포를 만나면은 이렇게 처리하는 네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그 외에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암세포가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금속 같은 거, 수은 같은 거, 물속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특별히 부정적인 정서, 그러니까 슬픔, 증오심, 화를 내는 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암세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암세포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폭력적인 방법은 암세포가 죽는 듯 하지만 아주 독종이 돼가지고 다시 살아나면, 즉 재발이 되면 옛날 방식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세포가 알아서 죽도록 하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아포토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 P53 유전인자나 NK세포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 암세포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수록,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때, 즉 뉴스타트를 생활할 때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고, 이미 암에 걸린 사람도 뭐 1기, 2기, 4기, 말기를 떠나서 이미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자연 친화적인 삶을 통해서 암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암에서 낫게 되면은 재발이 안 되고 살 수 있고, 또 아직 암 환자로 진단 안 된 사람은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방법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사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홍수 이전에 채식 식사를 하는 거고, 또 인간 상호 간의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삶을 통해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한 멋진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